명동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차로 직원을 받아버린 할머니 이야기. 요거가 뭐 이게 뭐죠? 사람을 그렇게 오오오 벤츠 직원분 계시고 왜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세치기. 세칙이죠? 오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오 이게 여자야, 뭐 하는 남자야? 거죠 지금? 와, 여자야, 남자야? 쳤잖아. 저 사람 잘못이야. 100% 저거는. 오오오오오 술 먹은 거 아니야? 저 경찰 있잖아. 야, 이게 또 머세디스 벤츠를 타는 그래마께서 이렇게 또, 예, 이게 또 백화점 직원분을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요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예,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그냥 생돈 300만 원 나가게 되었고, 벌금 안 내면 1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안 내면 노역을 산다는 게뭐 어떤 거예요? 유치장에서 일을 시켜? 이미 아니 거기 하루 있으면은 뭘다 까주지 않나요? 아, 노역장도 또 있잖아. 징역으로 까는 거야? 하루에 1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 안 까주지 않나요? 여기 나오잖아.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그건 유인 것 아, 같은데. 예전에 나 알던 애가 뭐 역회만 대옥해갖고 뭐 저기 벌금 생겼는데 걔 노역 살았다 그랬단 말이야. 돈 없어갖고. 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벌금. 아, 벌금 낼돈 없어요. 어떡할 건데? 그냥 노역 살죠, 뭐. 아, 씨발년. 이러더라고. 지가 잘못한 거 생각 못하고. 그래서, 야, 노역을 산다는 게뭔 의미인지 내가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후로 노역이 지금 처음 나오네, 또. 노역을 산다는 게뭘 뜻하는 걸, 노역. 갇히는 게 아, 갇히는 걸 노역이라고 하는 거야? 교도소 내에서 이제 물건 나르기, 뭐 청소하기, 풀 뽑기, 뭐 그것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아, 저일안할 건데요? 예. 그건 노역을 사는 게 아니죠. 아, 저 쉬었음 하겠습니다. 저 쉬겠습니다. 예. 저 여기 노역장에서도 쉼표를 찍겠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뭐 깡패가 되는 거죠. 독방이 추가돼. 아, 그래. 안할 수가 없겠구나. 하루에 10만 원을 까고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300. 벌금 뭐 없어지고 유치장에서 한 달살이 300이면은 100이면은 110일. 그렇게는 못함. 노역 유치 자시라 유치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래야 됨. 안 하는 거 없다고. 진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노역장에서는? 잡일, 재봉, 타일 시공, 조립, 용접. 토목 가구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 많은 정보를 취합한 사람이지 잡정보를 좀 잡학하게 좀 알고 있는 거지 씨발라마 그러면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너 노역 좀 살아봤구나 이러면서 또 비열하게 깎아내리네 나 진짜 씨발 인방 정말 이, 나 진짜, 씨발. 인류에 깎여나가갖고 방송 못 해먹겠다, 이 개새끼들아. 그게 할 말이냐? 좀 알고 있는 정보를 남에게 주는데, 노역 살아봤네? 뭐 이러. 드립이래. 그 듣는 사람 기분 더러울 텐데. 니는 장난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 지랄할 건가? 그냥 개 같은 세대 아니냐? 어? 진짜 개 같은 세대 아니야? 맞지?
개 쓰레기 세대네. 진짜로. 개 쓰레기 세대야. 진짜로. 내가 우리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세대 간 갈라치기 할 줄 몰랐다. 어쩌면 안 뱉혔어. 씨 이런 IP 추적한다. 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무튼 그렇구만. 저 할머니는 벤츠 타고 뭐 롯데백화점 다닐 정도니까 벌금 300만 원이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겠네. 예. 피해자인 C 26살 새치기를 하려는 피고인의 D벤츠 차량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퍼 부분으로 3회가량 들이받았다.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잡아 끄는 행동을 했다. 아 진짜 창문 열어가지고 길 열어줘 길 열어줘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나 롯데백화점 얼마나 이용했는데? 너 이 새끼야. 너 내가 너 상부 데려와. 하면서 벨트 잡아 갖다 끌었구나. 야 정말 정말 추한 노인이네. 추한 노인. 예. 그랬어요. 300이 깨졌군요. 근데 원래는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었다. 근데 불복하고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오히려 벌금이 증액돼 버렸다. 아하. 처음에는 그냥 약식으로 그냥 저 끝낼라 그랬는데 더 가중돼 버렸군요. 참나. 아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온 계란찜에 대한 계산에 대한 논란. 자주 가는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먹다가 시키지도 않는 계란찜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모님도 우리 얼굴 알고 오랜만에 가니까 우린 서비스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 테이블에 시킨 걸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님들은 돈을 내도 되나요? 안 내도 되나요? 잘못 나온 거를 잘못 먹었으면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가게의 책임일까요? 손님의 책임일까요? 에, 저는 이런 거는 돈을 내는 게 맞다고 봐야 돼. 에, 돈을 내야죠. 예, 가게에 실수로 줬지만 그것을 저희 이런 거 안 시켰는데요? 서비스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런 거는 시원하게 내는 게 맞습니다. 시원하게 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사장님 가게가 인심이 참 좋네요. 예? 아니 우리 계란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계란찜을 갖다 주문해 주시고 말이죠. 예. 아 진짜요? 아, 아니 잘못 그 주문된 거면은 저희가 그 말씀해 주셨으면은 아 저희는 뭐 서비스인 줄 알았죠. 예.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계란찜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 잘 주셨어요. 예. 말씀 안 해 주셔도 주문 시켜 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 텔레파시 기능 있나? 배를 안 눌렀는데 어떻게 계란찜을 갖다 주실 수가 있죠? 제 머릿속에 있는 띵동을 누르셨나 보다. 맞지 얘들아? 하면서 사장님 야지 주면은 바로 계란찜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많이 해본 솜씨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마음대로 농락해봐. 어디 방구석에서 마음대로 농락하고 날 흐트러 놓아봐. 날 흐집어 놔봐. 마음대로 생각해. 경력직 해볼래니요.
화장을 고치다가 삐끼삐끼 브금에 맞춰서 삐끼삐끼를 쳤던 이 그 치어리더 분, 이분이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의 이른바 삐끼삐끼 춤. 요게 지금 밈이 되어버렸죠. 치어리더 이주은 양에게 대만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다. 우리가 좀 데려가도 되겠느냐 하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주은 양. 대만에 있는 야구 팬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국내 팬들은 대만이 우리 치어리더를 돈으로 데려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매체는 한국 치어리더의 계급적인 문화, 낮은 보수, 높은 노동 강요를 언급하며 대만 팬들은 대만에 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뺏긴다고 생각하면은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아니, 자기들 먹고 살 걱정이나 잘하지 뭔 지금 화려해질 대로 화려해지고 주목받을 만큼 주목받고 불러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뭔 낮은 보수에 높은 노동 강요 이런 거 언급하면서 뭐 치어리더 처우 개선해달라고? 참나 불러주면 가면 가는 거지 뭘 뺏기니만이 그러고 있어 자기네들이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골 때리네 그냥 다 데려가 다 데려가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또 이거 또 대만으로 갔다 그래서 뭐 한국을 배신하니 어쩌니 인기는 유명세는 여기서 알리고 돈은 대만 가서 번다고 하면서 막 또 이거 할 거야 돈이 되면 돈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개인의 선택이지 그런 거 갖다가 서운해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외화 벌어오는 게 오히려 낫겠다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하는 것 같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 무미건조하고 아주 피로감이 느껴지는 이런 자료들만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요즘 방송을 게임 방송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오슈를 좀 한 지 좀 됐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오슈를 마지막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이렇게 또 주 5일째로 지금 쭉쭉 지키면서 거의 요즘 휴방 안 하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비 안 하다 보니까 좀 웃을 수 있는 자료들, 좀 신박한 자료들, 유익한 자료들,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약간 사회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법한 조금은 인상이 찌푸려질 수도 있는 이런 무미건조한 것들 위주로 좀 오늘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오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내일은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볼게요. 랄프가 이렇게 올리는 그 자료들이 다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좀 제가 더 준비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잘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이제 막 이제 해버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있을 때는 좀, 예, 그렇게 된다. 아. 이건 뭐죠? 여자는 사회생활이 쉽다. 엘리베이터 폭행남. 지난달 파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아이고 아이고. 두 사람은 1년씩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범행을 저지른 걸까? 구속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하는 것 같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일종의 묻지마 폭행이었던 겁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납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와...
같은 임금의 다른 노동 강도 뭐 이런 것이 사실 담배 가게 팩트이기도 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몸매 좋고 얼굴 이쁘면 어떤 직종에서든지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좀 허들이 낮은 그런 알바 피방 알바 같은 경우도 여자가 몸매가 좋고 이쁘면은 시급을 36,000원을 받고 예, 남자는 최저임금을 받죠. 3배가 조금 웃도는 3배 이상의 약 3.5배 정도의 최저임금을 더 받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불만을 가지면 뭘 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데? 저기 여자들 표적 삼아갖고 야구 빠따로 그냥 갔다가 시원하게 후리고 그러면은 달라져 사회가? 아니지. 예. 아니지. 그치 자기 값어치를 올리는 거 말고는 없지. 예. 아니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하루 종일 입 털어서 여러분들이랑 뭔가 공감대 형성하고 재밌게 뭔가 주제에 좀 더 여러분들이 몰입되게끔 뭔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솔방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냥 뭐 노래 틀면서 딸깍 딸깍 하고 그냥 스페이스바 딸깍 딸깍 해가지고 버는 돈이 막 만 개, 2만 개, 3만 개 막 하루에 10만 개 이렇게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아 저 역시도 현타 오죠. 저 역시도 현타 오죠. 예, 근데 나 그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있는 건 수요가 있으니까, 예, 그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로 봐야 돼 그거는. 같은 노동 강도의 아 더 빡센 노동 강도의 그 다른 임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뭐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뭐.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후원해 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랑은 조금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난 그거 억울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예. 그래요. 자, 사회생활이 쉽다. 뭐 쉬울 수 있죠. 예. 잘 태어나면 쉬울 수 있죠. 예. 원래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순응하고 살아야 돼. 이걸 뒤엎으려면은 이걸 뒤엎으려면 리셋밖에 없어. 좀비 사태 혹은 운석 충돌. 좀비 사태 운석 충돌 말고는 답이 없어. 맞지? 그러니까는 살아야 돼. 순응하고 살고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그죠? 예. 화장 지우면 20만 원.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을게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을게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을게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해보실래요? 괜찮아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해보실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안 할래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해볼래요? 아, sorry, I'm Korean 몰라요. 화장 지우면요? 아니요, 전 안 할래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해보실래요? 아니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해보실래요? 지우고 싶지 않아요. 화장 지우면 20만 원 받는 게임 해보실래요? 자기요. 아, 화장 20만 원, 30만 원 안 되나요? 원래 여기 화장 제가 하고. 만나기 전이니까 좀 오, 그 자리에서 리무버로. 10만 원이어도 전 했을 거예요. 전후가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안 나시는 분이네. 예. 지나가는 여성분에게 화장을 지우면 20만 원을 지어주는 이 컨텐츠. 예, 댓글.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돼요. 지우라면 지울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귀찮고 영상 박제 두 가지 겪어야 되니까. 대뜸 인터뷰로 지우라고 하면 하기 싫을 듯.
대부분 약속 가는 중일 텐데 화장 한두 시간 드린 거 지우고 또 그 시간 드리려면 골치 아플 듯. 누가 하려고 하겠어. 댓글로 품평질 지릴 텐데 바로 댓글 봐라. 비교 품평질 안에 누가 하고 싶겠음. 아니 누가 니들 시켰냐 이 미친 것들이. 뭔 아니 여기 피해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데 그냥 저 사람들한테 내가 저 질문 받았다고 자의탁해가지고 어? 하고 싶지 않겠지 당연히 하면서 막 자기들이 감정 소모하고 낭비하고 자빠졌네. 뭐 뭔 개 뭔 뭔 감정 낭비야 이게? 어. 아, 그러니까 어려울 거 아니까 20만 원 지어준다는 거잖아. 20만 원이 벌기 쉬워 어디? 참나. 골 때리네 진짜. 어. 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욕을 하지 않는데 욕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드 치기 바쁘다. 합리화 같은 소리 안 해. 님도 고추 까면 20만 원 준다고 하면 박지 안 된다면 할 거면서. 고추 까는 거랑 화장 지우는 거랑 같냐? 와. 아니 뭐 대가리가 뭐 좀 좀 뭐 군소로 돼 있나? 아니 뭐 대가리 뭐 낙뢰 쳐맞았나? 아니 씨발 아니 진짜 뭔 아니 너무 진짜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또 그중에 사람이 다섯 명이 모이면 그중에 한 명은 병신이라며. 아이 미치겠네 진짜. 어 대가리가 약간 뭐 지점토 같은 걸로 되어 있나? 어쩜 저런 생각을 하지? 어 아니 전혀 긁힐 필요가 없는 건데 저를 긁히면서 자의타가면서 별 참 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저 개빡친 택배 기사. 택배로 이사하는 인간 죽이고 싶네요. 왜요? 내가 무슨 이삿짐 센터냐. 아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임? 짐이 많지 않고 1인 가구면은 뭐 충분히 용달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택배로 이사를 보낸 이삿짐을 보낸다. 택배로 보내는 거는 뭐 가능하지. 근데 조금은 좀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어. 왜냐면 무게에 따라서 또 돈을 받잖아요. 예. 택배가 더 비쌀 거야 아마 용달보다. 용달보다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건 없지. 안 될 건 없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 역캠에 3천만원 쓰고 정지 먹은 후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건설업체 그냥 노가다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잠은 몇 시간 자면서 봤어요? 아, 그 역캠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이 애정했습니다. 제 수면 시간도 줄여가면서 봤었죠. 2시간 자면서 그 방송 보고 역캠 매니저도 하고 그러면서 3천만 원을 쌌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여기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쏜 거 여기서만 11만 개 정도 돼요. 예. 10만 개면은 1천만 원이죠. 아마 뭐 모든 플랫폼 다 치면 3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왜냐면은 방송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한 20만 개 정도. 예. 뭐 여기저기 플랫폼 다 하면은 한 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2년에 3천만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 여성에게요. 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아 이쁘더라고요. 잘해주기도 해서. 어떤 대우를 받길 원하셨나요? 특별하게 대우를 받길 원하기도 했어요. 뭐 오빠 오빠 해주는 그런 감성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돈 많이 싸주면 오빠니까요. 몇 번 만나보셨나요? 예,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집에 갔어요. 선물도 받고 그랬어요? 예, 저도 선물 받았죠. 얼마짜리요? 7만 원짜리 신발이요. 뽑기 선물로 2등 뽑으면 7만 원짜리 신발 가질 수 있어요. 계좌죠. 그 역행 분이 식대를 먹튀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뭐 블랙도 당하고 엄청난 뭐 협박과 고통을 받으시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에, 저보다 별풍 더 쏜 사람도 있어요. 원래 제가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어느새 뭐 별풍선을 많이 쏘더니 제가 부회장으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그녀의 행동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킹크랩도 먹여주고 일식집도 데리고 가지고 그랬는데요. 커피숍도 되게 분위기 좋은 데만 가거든요. 근데 내가 회장에서 부회장 되니까 아이 10만원짜리 고기 먹다가 갑자기 3만원짜리 명륜진사갈비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 이제 소고기 먹다가 돼지갈비 드셔보셨어요? 무한리필집에서. 내가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그래서 먹튀라고 했던 거예요. 이 먹튀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께서는 그 회장이었다가 부회장으로 밀려나면서 대우가 달라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분에게 돈을 받고 싶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 나는 이거 보상받고 싶어요. 보상해줘요. 돌려주세요.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야, 근데 진짜 7만 원짜리 신발은 좀 너무했다. 에, 신발. 아니 적어도 저 뭐야, 에? 요즘 뭐 잘 나가는 뭐 신발 브랜드 뭐 있어요? 에? 그래, 뭐 뉴발이라도 좀 저기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7만원짜리 신발이 있어? 있나 보지. 정확하게 7만원짜리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얘한테 3천만원 정도 썼는데 얘는 나한테 어느 정도를 해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 신발 모델 검색해봤겠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저 현금으로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준대. 뭐 십자수를 떠준다든지 아주 여자여자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 자수를 떠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초콜릿 같은 거를 수제로 만들어준다든지 쿠키를 뭐 따로 배워가지고 뭐 해준다든지 직접 만들어서 수제 초콜릿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걸 해준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검색하면 요즘 다 나오니까. 그런데 3천만 원 쓰고서 저렇게 만나준 거면 대우해준 만큼 해준 거 아님? 솔직히 나는 뭐 그분이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 어찌 보면 혜자야.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잖아.
어, 맞잖아. 아니, 킹크랩 사주고 소고기 드셨으면 됐지. 뭐 돈을 맡겨놓고 뭐 얼마만큼 계속 자기가 은행에서 꺼내 쓰듯이 뭘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어. 나는 뭐 그래 생각해. 솔직한 말로. 아니, 내가 나한테 뭐 3천만 원 써준 사람이 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뭐 생일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쓰지 나도. 어. 100만 원짜리 쓰지. 명품 하나 사주지. 예. 서로 연락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바라고 쏘는 게 극혐이라고. 근데 솔직하게 내가 진짜 그 말 나도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뭔가 여러분들 입장이랑 나랑 또 이제 그 다르잖아. 입장이 어쨌건 나는 어쨌건 뭐 컨텐츠를 하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나 솔직히 그 말이 진짜 너무 마려웠거든. 뭔가 바라고 쏘는 것 자체가 졸라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이게 아예 상품을 걸어놓고 뭐 뽑기를 해갖고 식대를 뽑는다. 뭐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그치, 다 그게 감정 노동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 한 번도 못 잡아보고 뭐 앉지도 못하고 뽀뽀도 못하고 키스도 못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사람과의 어떤 뭐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의 어떤 욕구를 풀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하냐. 아니 누가 그렇게 하래? 그것도 아니잖아. 어? 그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그냥 호구짓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여자를 욕하는 것도 난 웃기다고 봐. 쏘라고 칼 들고 강요한 것도 아니야. 사실상 솔직하게 말해. 내가 우리 업계라서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 근데 그 법칙이 깨지질 않아. 왜냐? 남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몸 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를 바라고 나한테 살가운 그런 감정노동을 꾸준하게 바란다면 꾸준히 그런 감정노동 살가운 대우를 해줄 수 있게끔 계속 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바라면 안 돼.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고. 맞아. 뭐 그런 걸 바라면 차라리 그런 데 가야지 뭐. 예. 그니까 나도 사실 뭐 수요가 없으면 절대 공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수많은 예. 이 오빠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숙연해지네. 조선. 요, 걔 상녀르 새끼, 이거. 무기징역 확정됐답니다. 잘 됐죠, 개새끼. 지 살기 팍팍하다고 개새끼가, 앉아가지고, 뭔, 씨발, 영화를 쳐봤는지, 어쨌는지, 뭔, 지가, 조커요, 뭐요. 앉아가지고, 뭐, 그냥, 아, 살기 X같아서요. 예. 찔러버렸어요. 뭐 이지랄하고 그러고 경찰 앞에서 씩 웃는 그 영상. 지금은 다 잘려갖고 어디서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예, 골 때리죠. 체포되기 전에 그 모습이, 예, 참 문제. 정말 작년에 이 새끼가 시작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스타트를 끊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조선한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이 방구석 찐따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예,
사회 나가가지고 정말 뭐 테러를 예고하고 수많은 칼부림 유사 어떤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솔직히 말하면 찐따들이 문제야. 찐따가 세상을 망치는 그 거라고 생각을 해. 인류의 발전에 1도 기여하지 못하는 새끼들이 바로 찐따야. 내 생각은 히틀러도 찐따 같아. 그 누구한테도 인정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면 거기서 불만이 쌓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독이 돼버리는 인간들.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찐따들이 세상을 망친다고. 무기징역이랍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에 이어서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한 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추악하다. 추악해 이 새끼 이거. 와 진짜. 아니 살해 동기가 남의 목숨을 빼앗는 그 동기가 내가 불행해서야.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 이거야. 이런 그릇된 마음을 표출하는 조선을 보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조선을 보고 와 저 새끼 나랑 같은 부류네. 그러니까 딱 알거든. 딱 알아. 보면은 눈빛 보면은 하는 행동 보면은 범행 동기 보면은 멋있네. 와 난 뭐하고 있던 거지. 뭔가 가슴에 큰 울림을 주네. 맞아 씨발 세상이 존나 잘못됐어. 나가서 죄 없는 사람들 그냥 막 해버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모방범죄 개많이 나왔잖아. 맞아 조선은 그래도 거기다 키가 작아갖고 그걸로 또 열등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뭐 키랑 관련 없긴 해. 왜냐면 키가 작다 그래서 뭐 그걸 뭐 열등감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어떤 범행 동기가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느냐인 것 같아. 욕구 불만이 쌓이고 뭐 이런 것들이. 타인은 지옥이죠. 저 때 한참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진짜로. 이래서 이불 밖에 못 나가겠다고. 키가 작으면 작은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현실을 바꿀 수가 없고 일단 태어난 것에 감사한 건데.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향유하겠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문화 혜택도 누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나는 왜 이러지? 뭔가 남이랑 남이랑 비교하면서 거기서 막 불행해지는 새끼들 있어요. 예? 한심한 거야 그냥. 그런 뭔가 열등함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안 될 사람이지. 예. 근데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 인간들을 분류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꾸 뭐 테러도 일어나고 계속 막 그러잖아. 총기 사건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인간은 날적부터 이 태생이 악하다고 볼 수가 있다. 예. 아닌데요, 아닌데요. 착한 애기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악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성악설. 이제 자료들 다 본 것 같고. 성악설에 대한 근거. 맹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왕들이 엄청나게 횡포랑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데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왕은 천자, 하늘에서 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 측은지심, 어린아이가 우물로 빠지려고 하면 구해주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 왕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인간이 아닐 거다. 인면수심, 인간의 면상을 한 짐승일 거다. 그러니 저가 천자일 리는 없다. 저런 왕을 내쫓아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역성혁명론, 하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왕 저놈의 새끼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새끼였구나. 내쫓아서 죽여버리면 왕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짐승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행동이라 하니까 새로운 백성을 위한 왕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맹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해법을 제시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철학 속에서 배우고 있는. 맹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 자, 요게 이제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요겁니다.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뭐 예쁜 사람 좋아하겠죠. 네. 사람들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예쁜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에 대해 존경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동경한다는 게 순자의 생각이었어요. 만약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선을 칭송할 이유가 없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지금까지 칭찬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다 큰 어른을 봐야 돼요? 아니면 갓난아기를 봐야 돼요? 누가 본성대로 살고 있을까요? 다 큰 어른이죠. 어린아이는 본성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아버지 먼저 드시지요 하고 이렇게 드리나요? 아니면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나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요. 순자는 얘기해요. 사람들은 어릴 때 배고프면 자기 먼저 먹으려 하고, 추우면 자기 먼저 따뜻하려고 그러고, 피곤하면 자기 먼저 누우려고 하는데,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난다는 건 악하다는 증거다. 그러니 인간은 악하다.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못생긴 여자가 좋으세요? 뭐 예쁜 사람 좋아하겠죠. 예. 네. 나도 성악설이야. 나도 성악설에 좀 더 그 비중이 있어. 내 생각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을 보면은 더 뭔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고. 그죠? 자, 그렇게 따지자면 저 말에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 나부터 챙기고 나서 남을 챙기는 것이 생존인지, 그것을 어떻게 악하다고 할 수가 있냐. 내가 이타적이지 않은 것 뿐이고, 나는 나를 챙기는 것 뿐인데, 나를 챙기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왜 내가 이타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를 악한 걸로 몰아가느냐. 생존 본능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맞다고 봐요. 뭐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것도 뺏을 수가 있지. 생존을 위해서 내가 남의 걸 뺏을 수도 있고, 생존을 위해서 남을 해할 수도 있는 거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악한 거지. 더 나아가서 보자면. 예. 그렇지. 남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지. 근데 나는 성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 자체를 뭔가 불식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어. 뭐냐면은 이제 애초에 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과 악으로 이제 그런 테두리 내에서 뭔가를 보면은, 아니 지금 밀림에서 뭐 초원에서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야생에서는 자기들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살해를 하고 또 그걸로 내가 배를 채우고 동물들도 막 강간을 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냥 자기가 생존 본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죽이고 싶으니까 물어 죽이는 거야. 갔다가 그거는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그냥 후천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이 정해놓은 그 규율에 대해 규율 때문에 배워나가는 거지. 그냥 생 야생에다 인간도 풀어놓으면은 인간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지능이 있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할 것이다. 예. 사실 선과 악은 인간이 정해놓은 그거지 뭐 선하다 악하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누가 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6시 46분, 5분이 됐네요. 아주 굉장히 좀 오래 했습니다. 네. 아주 오래 했어요. 녹화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예.